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이다. 뱀. 어이구, 왔어. 자, 금대본골에 여러분 그 오후 얘기 지금 한 오후 4시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깨비 모친께서 약에 쓰시겠다고 꽈리를 좀 따오라 이러시기 때문에 꽈리를, 야생 꽈리를 좀 몇 개 좀 따러 왔어요. 이걸 어디에다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새끼야. 아유, 참나. 누가 이쁘다 그럴까, 이거 자꾸 날, 뭐? 자, 도깨비 모친께서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옛날 어른들의 지혜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지 올라가서 한번 있으면 따올게요. 이러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예,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좀 덜어덜 있긴 있는데. 어머니, 이, 말씀으로는 이 야생 꽈리가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 약효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예. 첫째로, 그 천식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두통이 왔을 때도 하나를 좀 대단히 쓰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꿀떡 삼키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야생 꽈리도 여러분 옛날처럼 이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흔했던 게 아주 꽈리 같은데 지금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가자 노랑아, 이리 와. 가자 가자. 자, 옛날에는 그렇게 흔했던 꽈리가 도대체 지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자, 또 어머니 부탁이 있고 하니까 도깨비가 지금 금대봉골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금대봉. 옛날에는 흔한 게 이 꽈리인데, 지금은 야생 꽈리도, 예전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우, 땄는 게 지금, 한 10개 정도, 딴 것 같은데, 이거 갖고는 안 되는데. 적어도 한 30개 정도는 따오느라 이래가지고. 아이고. 금대봉 계곡에 지금 터덜터덜 내기 빠져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해소 천식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와 두통이 왔을 때, 물론 두통은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야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그 민간요법으로 꽈리를 집에다가 이렇게 말려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하나를 입에 털어놓고, 좀 있다 보면은 두통이 많이 사그라지고 완화됐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도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옛날에 살아오시면서, 전래되어 온, 그런 이야기를 좀 믿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꽈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얼마나 씁니까? 그야말로 먹으라 그래도, 먹기 힘든 건데, 또, 오만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가끔 두통이 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실 모양인데, 어쨌든 뭐 과학적 분석을 떠나서 어머니 말씀을 또 그거 먹어봐야 효과 없으니 그냥 진통제 드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있나 모르겠다. 노랑아, 여기 있다. 여기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야생 꽈리. 아이고, 두 개. 옛날에는 우리 주변에 그 흔하디 흔한 게 꽈리였는데, 아이고, 지금은 그 많던 게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꽈리야, 꽈리야, 어디 있니? 옛날에 그 한백산 도깨비도 시골 살 때 그 야생 꽈리에 상당한 약효가 있다 이런 건 듣긴 들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약효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어제 따오라 하니까 따가긴 다 가야 되겠고. 아이고, 여기도 있다. 꽈리. 뭐 따먹었나? 모양, 이 모양이요? 꽈리, 아이고, 여기 좀 있다, 야. 여기 있어. 여기도 하나 있고. 꽈리, 꽈리. 여기도 있고. 꽈리가, 엄마,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어. 오, 예쁜 꽈리. 빨간 꽈리. 아, 여기 있네, 있어. 아이고, 꽈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꽈리. 꽈리 하나 줄까? 응? 먹을래? 자, 귀해져 버린 꽈리를 찾아서 지금 나이역히 방황하고 있네. 산골짜기. 아,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태백산에 가가지고 조금 전에 개고성하고 하산을 했는데 또 꽈리를 끄고 나오라. 아, 이러니 참 인생이 괴로운 거지. 어메.
소리 왔어. 있다. 어머니 살아생전 불효한 자식 용서를 빚나이다. 아이고, 용서가 뭐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또 어머니 말씀을 또 들어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냐를 헤매고 있습니다. 오, 산신령이 도우셨나? 많다, 많네. 아이고, 금대봉골 산신령이 도왔나 보네요. 아, 여기도 꽈리, 저기도 꽈리, 꽉꽉 꽈리. 30개만 따오라 그랬는데 30개 딴 것 같은데 까리. 야, 30개 야생 꽈리를 찾아서. 아이고, 꽈리가 옛날에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귀해졌으니 솔직히 뭐네. 야, 꽈리. 자, 시청자 여러분, 실제로 이 꽈리가, 야생 꽈리가, 아, 약효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지식이, 우리 많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좀 조언을, 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부탁으로 따로 오긴 왔는데, 이게 정말로,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어디 보자. 아, 이상하게. 노랗게 변해버렸네.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허허, 이 궁 하나 통한다 그러더니, 야, 이거 많이 있다, 야. 여깄다, 여깄다, 많이 있다, 야. 꽈리 천지도구나. 아이고, 이거 뭐, 우리 오마니가 얘기하는 30개. 채웠다, 채웠어. 아, 꽈리 30개가 순식간에 채워버렸네. 아이고, 꽈리 천지. 야, 꽈리. 떴네. 가자, 노랑아. 다 땄다. 이리 온나. 가자, 노랑아. 집으로 가자. 가자, 이리 와. 오. 꽈리. 아이고, 옛날에는 뭐 사방이 꽈리였는데, 이 꽈리도 막상 이제는 없단 말이지. 응? 약에 쓸라면. 없다 말이지요. 가, 가자.
자, 어쨌든 이 야생 꽈리를 한 50개, 50개 정도 땄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만이가 사는 게만 따오라 그랬는데 50개를 땄으니까 목표 달성.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꽈리 따기. 내려가다 더 있을래나? 가자, 노량에 가자. 자, 뭐 개똥도 약에 쓸라면 없다 그러더니 그렇게 흔했던 꽈리가 이렇게 귀해져 버렸네. 아이고. 여우에 이게 목밭에 가면 많을 것 같은데, 에? 목밭에. 얼고. 아빠 간다. 가자, 가자. 체르르무 고향 찾았으. 너무 찾아왔네 두메 나상고 도르지 꽃피던 그날 맹세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더 향이 아니 가린다. 수수밭 감자밭에 씨를 뿌리면 나와 살란다. 어, 여기도 있다. 와. 거리가. 어이구, 노랑이가 찾았네. 꽈리. 에잇, 에잇. 가자. 가자 가자 노랑아. 자, 시청자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 약으로 쓰신다고 해가지고 꽈리를 한 50알 정도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에, 이 장면은 하지마! 자, 노랑이도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물고 난리야 이 새끼야. 노랑아,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맺습니다.